자, 지호는 2에 24. 오케이. 1레벨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21, 22, 23, 24. 21부터 했던 곳에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번에 몇 가지 틀렸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계절들이 뭐였더라? Changing seasons. 오케이. 그렇죠. C. C, H, A, N. G, I, N, G. 그 다음에 S. E, A, S, O, N, S.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계절들이 변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저녁 먹다. Having dinner. Having. Have. Have dinner. Have dinner. 드디어, 예, 떼주셨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저녁 먹는 중인 하고 싶으면 having. dinner, 대빙, 저녁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지호가 having dinner만 들고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having dinner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한 개.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슨 뜻하고 무슨 뜻? Have dinner, having dinner. 아니요, having dinner가 뜻이 두 개 있다니까요. Have dinner는 그냥 저녁 먹는다는 하나의 뜻이고요. Having dinner는 두 가지 뜻인데요. 두 가지 뜻이 뭐였더라? 저녁을 먹는 중? 저녁을 먹는 중인도 될 수 있고 저녁을 가지는 중? 저녁을 먹는 것도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어떤 시나 이름 시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똑같은 having dinner를 썼어요. 됐습니까? 자, are you having dinner?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너는 저녁을 먹는 중이니? 오케이, do you like having dinner는? 너는 저녁 먹는 중을 좋아하니? 오케이, 저녁 먹는 중을 어떻게 좋아해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Having dinner는 두 가지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너는 먹는 것을 너는 저녁 먹는 것 선생님 설명 끝까지 들을까요? 네.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첫 번째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저녁 먹다 ing 붙였을 때 얘기입니다. 저녁 먹다는 여기 있고요. 저녁 먹다는 하다시니까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하다시에 ing 붙이면 첫 번째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저녁을 먹는 중인. 저녁 먹는 중인 어떤 시라 했어요. 그건 어떤 시로 바뀌었다. 어떤 저녁 먹는. 두 번째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저녁을 먹는 것? 저녁 뭐뭐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허투루 들었나요?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저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된다? 하나씩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된다? 이와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이 된다고 했죠. 문장 속에. 그래서 Are you having dinner의 뜻은? 나는 저녁을 먹는 중이니. 그러면 여기에 having dinner의 뜻은? 저녁을 먹는 중.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like having dinner의 뜻은? 너는 저녁을 먹는 것이니. like는 아무 뜻도 없이 여기 와 있나요? 나는 저녁을 먹는 나는 저녁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 저녁 먹는 것을 좋아하니 한번 길어봤자 it?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너 저녁 먹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having dinner?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자, 눈 내리다. It is snowy. It is snow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었더라. It snows. It 그렇죠. It snows. 됐습니까? 자, it snowy는 무슨 뜻이었어요? 눈 내리는. 눈 내리는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여기에 snow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눈 내린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나씩. 오케이. 그래서 it snows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죠. 하다시 둘 중에 뭐? 하다시 중에서 뭐? 두 들어있는 경우, 더즈 들어있는 경우 이거 해야죠. 더즈죠. 하다시 중에서 더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고 어떤 시 앞에 뭐 썼어요? is. be 동사 썼죠. 이렇게 합쳐서 눈 내린다가 될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눈 내리니? Is it snowy? 그렇죠. Is it snowy? 이렇게 해도 되고 Does it snow? 그렇죠. Does it snow?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이해를 잘 하고 있네요. 눈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It isn't snow. 그렇죠. It, 아이고야, 잘못했네. It isn't snow. We,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t doesn't snow. 그렇죠. It doesn't snow.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배웠던 게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Do의 뜻은 하다. 하다인데 하다시에 ing 붙였으니까 doing이 가질 수, 얘만 따집니다. Doing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뭐 하다. 뭐 하는 중이니? 그렇죠. 묻는 건 얘만 이 단어만 묻는 거 아니잖아요. Doing만. 두가 하다인데 거기에 ing 붙였어. 그러면 하다에 ing 붙였으니까 뭐 아니면 뭐 하는 중 하는 중인 아니면 뭐 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는 하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어떤 시 쓰인 거고요. 자, 그래서 너희들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저녁 먹고 있어. We are having dinner. 그렇죠.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 너의 가족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r family doing? Your family doing. 자, your family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We. 자, 이건 이거는 it으로 생각해요. It. 알겠습니까? 하나로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러면 What is your family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family doing? 그랬더니 나의 가족은 파티를 하는 중이에요. My family is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그렇죠. Having a part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family doing?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그 다음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니? What? 그렇죠. What? What are you? Eating. 그렇죠. 계속해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뭐가 필요하냐. 계속해서 무슨 동사? be 동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됐습니까? What are you eating? 그랬더니 우리 케이크 먹고 있어. We are eating cake. 그렇죠. We are eating cake.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잘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오, 그렇죠. What are
You exchange. Exchanging. 어, 좋았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여기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교환하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Exchange.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만들어보자. 너희들은 교환한다. You exchange. 그렇죠. Exchange 무슨 씨예요? 하나씩.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Two.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교환하니? Do you exchange?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What are you가 아니고 What do you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Exchange를 썼으니까 exchanging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exchange?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선물을 교환해요. We exchange present. 그렇죠. We exchange present 어떻게 썼더라? present 끝. E. 자, 선물은 present인데요. 자, 교환하려 그러면 선물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 문장으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이니? It is spring. 지금 우린 봄, 겨울인데, 그치? What season is it? 그 다음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그렇죠.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And I am hiking. 자, 각각 하나의 문장이라고 치고요. 각각 저 세 문장이라고 치고요. And로 연결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이것도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됐습니까? 계속해서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이렇게 물으면 돼요. 여름 날씨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름의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t is very hot. 아니, 여름의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the summer?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겨울의 날씨 어때? How is the wint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겨울에 Winter 여름에 Summer 여름에 In the summer 겨울에 In the winter 겨울에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됐습니까? 계절별로 날씨 묻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오케이,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오케이, my brother 할 차례죠?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뭐 보고 있어? 영화 보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다니까. Wha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이 대답 듣고 싶은데 영화 보는 중입니다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있니?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Okay. 그래서 너의 남자 형제는 뭐 하고 있니? What is your brother doing? 너의 남자 형이는 무엇을 보고 있니?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뭐 하고 있어? 뭐 보고 있어? 그다음 In the autumn, it is windy. Okay, In the autumn, it is windy. 그럼 가을에 날씨 묻는 방법은 뭐였더라? How is the weather? In the autumn. In the autumn. How is the weather in the autumn? It is windy. Okay, 계속해서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너희들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e are having dinner.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having?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having?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wearing?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I'm wearing a costume. 할로윈이 뭐야, 가을에.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겨울에 날씨 묻기.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Okay,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겼댔을까? 누가 케이크를 먹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다? We are having a party and we are eating cake. 됐습니까? 네. 예, 그다음 계속해서 We exchange presents too.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들 알려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미비했던 것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